우리나라 증시 상승의 관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코스피가 7거래일째, 코스닥이 3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코스피는 사상 최고가, 코스닥은 어제 장중 고점 마감, 2000년 이후의 최고치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지점 염정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상승 하락 보합 가운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오늘은 아무래도 하락 출발을 예상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락 전망해 주셨는데요. 하락으로 보시는 근거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일단 지수, 코스피 지수가 어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수의 단기적인 상승 그 레벨에 대한 부담감이 어쩔 수 없이 존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4월 들어서 지수는 사실 원만하게 상승을 이어가면서 3,208 종가를 마쳤는데요. 지수에 대한 부담감이 일단 1차적으로 가장 크고, 예, 글로벌 경기에서도 미 증시에서도 이제 코로나 재확산이라든지 지금까지 이제 실적에 대한 기반영, 선반영 되었다라는 분위기가 아무래도 주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기적인 상승에 일단은 개인들 역시도 차익실현 매물이 조금씩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추세라고 한다면 대형주보다는 소형주, 중소형주 중심에 이어지는 분위기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 중심의 장이 이끌었던 1월보다는 좀 다른 국면인데, 시총 상위 종목 10개 종목 중에서 사실 6개 종목 정도가 1월보다 오히려 지금 감소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아무래도 좀 지수에 조금은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대형주 중심의 장이 이어져야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뭐 조금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이제 거래가 증가세가 조금은 완화되면서 지수가 상승했다. 아직은 지금 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 가능성이 더 남아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시장의 유동성 유입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 레벨에 대한 부담은 느낄 수밖에 없는 수준이기도 하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우리 증시가 완만하게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중소형주 이런 좀 소외주들 중에서 뭔가 이슈가 붙으면 급등세가 연출됩니다. 뭐 정치인 테마 붙은 어제 흥국화재 같은 경우도 우선주까지 동반하면서 상한가를 보였는데, 이렇게 정치인 테마 우선주의 또 어제 급등 현상 은 또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질에 대해서 또 이야기거리가 있을 만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전략을 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제 증시에서 분위기는 대형주의 순환매 구조보다는 아무래도 테마 성격, 개별주의 성격이 지금 계속 강하게 가고 있는데요. 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도 전반적으로 반도체 빅사이클이라든지 반도체 중소형주, 반도체 소비 장비 소재 장비 업체 중심으로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들의 다시 한번 좀 반등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대형주가 좀 쉬고 있는 가운데서 반도체 관련 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시장에서는 지주사가 투자 지주사로 변모하는 기업들의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들의 투자 매력도라든지 자회사들의 재가치 부여를 통해서 지주사가 지금까지 저평가되어 있었던 지주사들의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LG의 인적 분할, 그리고 SK텔레콤의 이제 중간 지주사 지배구조 개편 등, 그리고 어제는 한화가 질산 생산 규모를 증대를 하면서 투자회사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투자 지주회사로 변모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